친구들을 괴롭히고 납치한 F. 결국 N이 보석의 힘으로 F를 무찌르게 됐죠. 하지만 그 후 Q가 잊었던 과거를 다른 알파벳에게 보여주고 진실을 깨닫게 돼요. 사실은 과거의 어린 F는 다른 알파벳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었고, 억울하게 F가 괴롭힘을 받았지만 N은 그 사실을 두려움에 모른 척해요. 그렇게 F는 상처받고 동굴에 들어가서 외톨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일을 다 알고 있던 행성 Z 눈물을 흘리며 영상이 끝이 나요. 과연 F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 딸한테 언제나 들어도 너무 슬픈 것 같아. 그러게요. 저는 F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맞아. F가 이제 친구들과 오해를 풀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야, 뭔가 슬프면서 재밌는 이야기네. 야, 그래서 다음엔 어떻게 되는데? 어? 궁금해 죽겠다고. 저도 이렇게 배드엔딩으로 끝일 줄 알았는데 다음 이야기가 나왔대요. 뭐라고? 바로 보자. 여러분들도 보고 싶죠?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 몽주 알지? 구독. 자, 이제 애들아, TV에서 영상 틀게. 네. 네. 자, 이제 시작한다. F의 진실을 모두 보게 된 알파벳 친구들인가 봐. 친구들 다 미안해하는 것 같은데? 어? Z 행성이네? 그러네. 어, 뭐야?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뭐야 저게? 글쎄? 마법인가? 어? 어? 우와! 뭐야? 아무래도 과거로 돌아왔나 봐. 시간을 되돌린 건가? 어? 애기 때다! 어, 그거다! 오, 불쌍해. 모든 진실을 아는 애니 과거로 돌아와서 그때를 회상하고 있어. 과거를 다시 바로잡을 수 있어. 불쌍한 F. 겁쟁이였던 애니 과거를 되돌릴 수 있을까? 오, 오. 아무래도 애니 F를 위해서 싸우려고 하나 봐. 오, F. 감동이야. 오. 지켜준다. 오,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어. 오, 멋있어. 이번엔 친구가 있으니까 막고 있어도 기뻐 보이는데? 이게 바로 우정의 힘이란 건가? 서로의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서로에게 보석을 나눠가줬어. 그리고 미래의 피에게, 미래에서 도와줘서 피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사이좋게 F동굴에 가게 되었네. 와, 이제 F는 외롭지 않게 되었어. 에, 다행이다. 축하해 F야. F야, 해피엔딩이야. 해피엔딩. 해피엔딩이라 다행이다. 뿅. 어, 너무 감동적이었어. F가 과거로 돌아가서 친구가 생겼다고, 친구가. 오. 다행이야.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게 말이야. 자, 우리 딸하고 우리 아들 그리고 아들 친구들이 알파벳 로어 얘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빠가 선물을 준비했어. 오, 뭐지? 바로 알파벳 장난감! 와, 진짜 최고다. 와, 와. 움직이는 장난감이니까 소중하게 대해줘야 된다고. 어? 움직이는 장난감? 일단 첫 번째는 A를 꺼낼 건데 A 성대모사 담요 씨가 해보세요. 에이. 어, 똑같아. 똑같다. 에이. 똑같다. 와우. 어, 똑같아. 에이. 에이. 엄마다. 엄마다? 엄마랑 엄마 아니야, 엄마 여기 있어. 유리야. 아, 목소리가 똑같아서. 에이. 자, 그리고 B. B. B는 그렇게 안 해. V, B로네. 그 다음에 뭐든지 씹어버리는 C가 있습니다. C. 오. C. 애들아, 발음을 조심해야죠. 욕으로 들릴 수 있거든.
이시간! 최고사 이상의 씨씨거리는 소리랑 비슷한 것 같아. 그러게. 다음엔 D가 있습니다. D. D 성대모사 가능하십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럴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게. 들어볼게. 오. 귀여운데? D. 이러는데? D. 그 다음에 E가 있습니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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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여기서 우리 집에서 보니까 되게 신기한 걸. 그리고 맞다. G가 있습니다.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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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랬던 것 같은데? G. G는 이렇게 U하고 N하고 있으면 총이 된다고. 맞아. 건이 됐잖아. G, U에. 맞아. 맞아, 맞아. 그걸로 F 밝혔잖아. 그리고 H가 뭔지 아는 사람? H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지 않았었나? H는 옛날에 어렸을 적에 방귀 냄새 맡고 죽었어. 뭐? 진짜야? 봐봐. 유령이다. 그래서 유령이 된 거야. 방귀 냄새 맡고 투명해. 죽어가지고. 유령이야. 아니 싫어야? 그리고 아이도 있습니다. 아이는 아이가 귀여웠어. 되게 귀여웠던 걸로 아는데? 진짜 아이다 아이. 아이는 꼭 누르르만 하네. 아이, 야 리아가 리아가 신성대보다는 되게 잘하네. 리아야 진정해. 그 다음에 이거 좀 아는 거 많은데 이번엔 J 꺼내볼게. J 이렇게 보니까 지렁이 같이 생겼다. 그러게. 그리고 같이 생겼는데. 다음에 누구나 다 알만한 게 있어. 바로 K. K가 뭔지 아는 사람? K는 알지. 새처럼 날아갔잖아. 좀 새 아니고요. 땡. K는 나비였어. 나비. 나비였어? 나 샌 줄? 네, 나비. 샌가? 나비인가? 아니다. 얘는 새였다. 맞다. 내가 틀렸네. 내 말이 맞네, 여보. 맞아, 맞아. 얘가 새였어. 이렇게 날아다니고 F의 날개가 되어 된 적이 있었지. 맞아, 강제로.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기억이 난다. 그리고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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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 되게 근육이 엄청났던 슈퍼파워로 가졌던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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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세 보이지? M은 귀여워. 귀엽네. 그리고 N. N이 알잖아. 아까 마지막에 같이 떠났던 노란색 친구. F 겁쟁이 친구 N. N. 주황색. 익숙하구만. 이 친구 착한 친구야 오늘부터. 맞아, 맞아. 그 다음에 O가 있어. O는 바퀴처럼 굴러다님. 오. 성대모사는 오 길게. 와, 알파벳 친구들 엄청 많이 생겼어 집안에. 자, 그리고 정말 귀엽게 생긴 이 친구는 진짜 모두가 좋아할걸? 구독자분들도. 바로 뭔데? P! 피카츄! 피카츄! P 엄청 귀여워. 진짜 제일 이쁘다고. 이 알파벳 세 개 중에서 세 개 안에서 제일 미인. 그리고 엄청 빨라. 스피드가 엄청 빨랐어. 맞아, 맞아, F 잡을 때. 나도 미인인데. 다음. 다음. 좋아요. 와! 진짜 나 팬이야, 팬. 바로 큐. 큐. 이 큐가 너무 느려 가지고 진실을 아는데 알려 주지 못하잖아. 맞아. 기억이 난다. 그리고 R. 자, 이번에는 뱀 같은 S. S. 그리고 땅에 박혔던 T. 아, 맞아. T. 아, 귀엽네. 뭔가 물고기 상어처럼 생기긴 했다. 그리고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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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그리고 승리의 V. 빅토리. V. 그리고 W가 있다고. W. W는 참고로 쌍둥이야. 쌍둥이. 쌍둥이니까 이렇게 붙어 있다고. 목소리도 약간 음산하게 생겼어. 맞아, 맞아. 무섭고 되게 무섭게 생겼어. 와. 자, 그리고 닌자. 알지? 닌자. 닌자면 뭐야? X. X. 아는구만. 분신술하는 X잖아. 맞아. 나 X가 제일 맛있더라. F랑 주먹다짐했는데 졌어. 맞아, 맞아.
짱약함. 방심할 때 공격했지. 그리고 Y가 있습니다. Y.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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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알파벳 친구들 다 꺼내봤는데 누군가 빠진 것 같지 않아? Z요 Z. Z가 없어. Z랑 F를 안 F. 꺼내봤다고. 자 만약에 여기다가 F를 꺼내면 F는 공격당하는 거 아니야? 에이 어? 설마 그렇게까지? 아까 영상 안에서는 F가 어? 빌런이었잖아. 그럼 많이 슬플 것 같은데. 자 F를 한번 꺼내볼게 얘들아. 다 성장한 F를. 오! 오! 와, 오, 싸워! 오, 오! 싸워! 안돼 지연! 아 이래 괴롭히지 마! 어? 야 너 착하게 사는 거 아니었어? 내가 착하게 살기 싫어. 아, 얘는 나쁜 F야. 나쁜 F. 지금 다 성장했을 때 나빴잖아. 어 엄청 싸우는데? 어 또 싸워. 아니 나라도 어 F 져졌어. 역시 보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만. 자 그리고 마지막 행성이었던 행성을 나가서 보자. 행성은 좀 클 수도 있잖아. 혹시 몰라. 자 이제 행성이었던 Z 꺼내볼게. Z. 어 작네. 오, 뭐야 엄청 작네. 우리 집에서 알파벳 친구들을 만나봤는데 이게 실제로 보니까 더 귀엽다, 그치? 어, 완전 귀여워. 와, 근데 F는 여기서도 싸나워, 여전히. 와, 네. F야! F가 Z를 물고 있어! 어, Z가 어라? 진짜 센가 봐. Z가 그냥 이겼어. 역시 지구급. 자, 이렇게 또 알파벳 친구들을 이렇게 장난감으로 만나보니까 굉장히 반가운데요.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엔딩 이야기와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안에서 이렇게 F 얘기를 만나봤는데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